요런 건가, 요런 거? 요런 거 해석하라는 거야. 왜 잠깐 볼까요? 9의 x 플러스 2지. 2제곱이죠. 어, 지들끼리 더해졌네? 라는 걸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포함해도 뭘 풀든 간에, 지수법칙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으면, 지수법칙이라는 거를 전부 다, 앞에서 복습했던 지수법칙이 전부 다를 이용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밑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밑치를 같게. 이게 무슨 뜻이냐? 얘는 9구, 얘는 3이지. 밑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9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9의 x 2제곱이라는 것은, 9라는 건 3의 2제곱이지. 이거 전체에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니까 분배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3의 2랑 x 플러스 2랑 곱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래요? 3의 12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2x 플러스 4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2라는 얘기니까 4 이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8 나오고 x 값은 얼마? 4가 나오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기 부분을 늘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지수는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들은.